안녕하세요. 수연이랑 꼬치랑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저의 수연이랑 꼬치랑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남편 직장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그때의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이들하고도 떨어지고,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갑자기 그 우울함과 공허함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화초를 유튜브에 올려 친구를 만들어 보라고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님들의 소중한 정보를 배워가며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많은 동무들도 생기고, 저의 이렇게 힘듦의 치유와 위로가 되어주고, 이제는 행복과 힐링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여 더욱더 많은 소통의 동무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이렇게 실내에서 베란다 없는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 공간과 이렇게 빛이 좀 부족한 이런 데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찾아서 저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베란다가 있으면 꽃피는 식물이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키워보고 싶은데요. 세탁실 베란다밖에 없어서 공간이랑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튼봉에 걸어서 거리화분들을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꽃도 너무 예쁘지만 요 종류 종류마다 호야 같은 호야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꽃들마다 다 다른 매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잎도 그렇고 요 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호야를 이렇게 키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호야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쟤네가 꽃을 보여주니까 또 걔네들한테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주고 같이 위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화분이 자꾸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바닥에도 놀 데가 없지만 이제 걸을 데도 없어져요. 제가 저희 싹수름한테 이렇게 LED 식물등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 열흘쯤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런 데를 보면은 새로 여기서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다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끝에서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입장도 너무 아주 짱짱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색깔라도 건강하고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식물등을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얘네들은 사랑초인데요. 얘는 노란 꽃이 피는 이 옥살리스고, 요거는 팜팜 사랑초. 얘는 핑스밍스라는 베고니아. 이렇게 얘네들이 좀 너무 웃자라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말라버려요. 피지를 않고. 핑크색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싹수름을 한 2주는 좀안 됐는데요. 식물등을 켜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얘네들한테도 제가 식물등을 하나 켜주려고 데려왔어요. 얘도 이렇게 늘어지고, 여기 땅콩 사랑초도. 요 스웨디쉬 아이비라고 요거 요번에 나눔받아 온 건데요.
잎이 너무 이쁘고, 근데 얘도 빛이 너무 없으면 초록이 되고, 빛이 있으면 이렇게 연두에다가 아주 도톰한 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좀 쏘여줘 보려고 하고요. 얘도 요번에 나눔 받아 온 앤데요. 이렇게 나오면서, 새 잎이 나오면서 꽃을 달고 나오는데 빛이 없으니까 잎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옆에도 지금 새로 이렇게 가지가 나오려고 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네한테 빛을 좀 쏘여줘 보려고 제가 이건 요런 식물등을, 근데 이게 흰색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더라고요. 흰색이 좋은데.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4구짜리 제가 이렇게 식물등을 준비를 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오늘부터 처음이에요. 켜주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빛은 좀 그래요. 저는 그냥 흰색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나비수국이랑, 저 개바선인장 살구색은 다 져서 이쪽으로 왔고요. 알타리. 전에 제 철원 친구네에서 뽑아왔던 알타리 모양이 예쁘게 생겨서 심어놓고 있답니다.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순을 잘라도 또 올라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캐봐야 되겠어요. 많이 크겠죠? 또 개꿀이라는 아이랑 여기, 밴쿠버 제라늄이랑 얘들 라임 제라늄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사기국도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핫핑크는 잘안 피고 좀 망가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라는 늘어지고 잘 피고 있답니다. 나비수국이 한참 거실에서 이쁘게 피다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베란다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피워주고 있네요. 너무 이쁘죠? 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베란다에서 난타나가 이렇게 꽃봉우를 맺고 있어요. 여름처럼 봄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꽃봉우를 맺어주고 있답니다. 막실라리아. 좀 추운 데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막실라리아랑 대명소꽃. 저는 이 대명소꽃 꽃을 보고 싶은데 참 어렵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보고요. 전에 새순 나왔던 애가 이렇게 자랐어요. 대명소꽃 새촉이 올라와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쁘죠. 올해는 대명소꽃이 꽃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2019년 크리스마스 때 아는 동생이 본인도 다리를 다쳐서 아픈 상황에 요거를 예쁜 트리를 이렇게 뜨개를 떠서 이렇게 선물로 줬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저도 연말에 독감으로 고생하느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를 예쁘게 놓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저기 주방 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붙여놨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이뻐요. 지난 크리스마스는 저희에게 얘가 아주 행복함을 줬답니다. 동무야 고맙다. 이쁘게 떠져서. 내년에는 여기 하나 더 채워주라. 왼쪽에 하나가 모자라네. 짝이 안 맞네. 아유, 우스갯소리를 해봤고요. 얘는 개운죽이고요. 얘는 전에 가을에 제가 수경으로 키우던 뿌리도 안 났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자라고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제 아주 큰 나무 같아지고 있거든요. 이 행운모, 이렇게 뿌리 내렸던 아이 고두세피아. 얘도 새순 올라온 것도 이렇게 나와서 잘 자라고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 집에는 화초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연이랑 꽃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